the feeling of a distant melody alone. I was doing fine, I minded my own business till the day you took me home. You came into my life. 이거 직접 만드신 헤어밴드래요. 세수할 때 쓰라고. 아, 귀여운 머리끈이에요. 제가 방금 올레길을 갔다 왔는데, 캐리어는 가방을 부탁해 라는 지문기미 서비스를 이용했어요. 이거 커튼을 다 열고 칠 수 있거든요. 근데 아침에 광합성 한다고 이걸 다 열어놨더니 쪄 죽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을 틀었습니다. 여기다가 크록스 신고 갈 거예요. 네. 수제학도 세트로요. 이거 하나랑. 가파도 가는 선착장에 갈 거예요. 근데 예약을 안 해서
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배를 탈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. 10시 반이요? 네. 몇 시에 나와야 돼요, 그러면? 1시 20분이요. 나오는 거. 네. 어디로 제가 이 코닥에서 포토프린터를 선물을 받았거든요. 제가 이걸 가지고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인화해보려고 해요. 언박싱 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돼가지고 일단 코닥 미니샷 3를 구매를 하시면 이 본품이랑 카트리지 8장이 내장되어 있고요. 손목 스트랩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사용설명서 당연히 들어있었고 USB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. 이 미니샷 3 레트로 제품이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정도로 되게 가볍더라고요. 그리고 손목이 보시다시피 엄청 얇아요. 근데 제가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섭지코즈에서 사진도 찍고 바로 인화도 하고 그랬었거든요. 그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에 있는 사진도 인화를 할 수 있거든요. 제가 가파도에서 찍은 사진들은 인화를 해볼게요. 여기 코닥 포토프린터라는 어플이 있거든요. 이거를 깔아줍니다. 이 필름 카트리지는 장당 300원 정도 한다고 해요. 장당 300원 정도면은 뭐 가끔 사용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거든요. 본품 옆구리를 열어서 모양에 맞게 카트리지를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. 청고리에서 찍은 사진을 인화할 거예요. 화면이 조금 번져가지고 밝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핸드폰이랑 이 색감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.
그리고 요 구름 표현까지도 너무 잘 나왔어요. 다꾸에 활용을 하면 좋겠죠?